엄빠의 해외 휴가 출국을 앞두고 제가 한 이제 집에서 좀 꼼쳐놨다가 먹을 것들을 조금 좀 많이 사왔어요. 일단은 그 신촌 자도랭킹 샵에서 제가 좀한 영수증을 이따만하게 털어왔어요. 이따만하게 털어왔는데 자,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털어올 계획이 없었는데 털어보니까 엄청나게 털더라고요. 털다가 나 차근길 뻔했어. 그래서 그러면 제가 털어온 것들을 쫙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거 육해공 야 이거 물샘에서 나온 육해공 야전식량 짬뽕라면 맛으로 하나 갖고 왔고요. 그리고 저 이거는 태국 컵라면인데 그냥 이렇게 생겼대요. 태국 컵라면인데 제가 여기 상품 이름 이렇게 보이죠? 그 쉬림프 들어간 뭐 톰얌 라면이래요. 뭐 태국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태국에서 그렇게 부르고. 자, 그리고 이거 이거는 일본에서 나온 다카모리 야키소바. 다카모리 야키소바. 이게 아마 면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면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그 제가 중간에 그 요리를 해서 한번 먹방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거 외국 상품은요, 이렇게 뒤에 그 한국어로 다시 제품 그한그 식품 위생법에 의해서 한글로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유통기한, 원재료명 이런 것도 다 표기가 돼 있고, 그요 조리하는 방법도 다그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좀 나중에. 그리고 이거는요, 그 오마치라면 2종이에요. 이게 소고기고 이게 돼지고기 맛이래요. 근데 어떻게 해먹는지는 저도 통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먹는지는 저도 통 모르겠고, 그냥 글쎄 요리는 해봐야지 알것 같아요. 오마치라면 이것도 아마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베트남에서 나온 거예요. 베트남에서 나온 거고. 근데 이거는요, 조리법이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조리법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거는 인터넷에서 요리법을 검색을 해가지고 먹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오마치 이거. 그리고 이거는 한자로도 나와 있지만 일본 도쿄 라면이에요. 일본 도쿄 라면인데 이거는 뭐 여기 뒤에 조리법을 보니까요, 그 조리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조미된 라면이니까 간식이나 안주용으로 그대로 먹으면 되고요. 라면 한 봉지와 끓인 물을 넣고 3분 뒤에 먹으면 되고, 아니면 냄비에 물이 끓으면 라면 한 봉지 뭐 각종 넣고 싶은 거 넣고 2분만 끓이면 된대요. 스낵면이야. 이 조미된 라면이기 때문에. 그럼 이건 스프가 없는 거네요? 스프가 없는 거네? 궁금하다.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먹을지 제가 일단 킵을 하겠어요. 그리고
자, 지금 제가 꺼낸 거는요. 이렇게 네 종류. 이거는 인도네시아에서 나온 미고랭 라면인데요. 특히 여기 아래에 있는 그 미고랭 오리지널 맛은요. 세계에서 라면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라면이래요. 그리고 라면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는 라면 맛에서는 랭킹 2위에 올랐던 그 라면이고요. 그리고 이거 미고랭 라면은요. 이게 그 뒤에 그 한글 표지사항에 조리법도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요리를 해서 먹으면 될것 같고요. 디스 아프리카님 어서 오시고요. 진짜 이거 오마치 라면은 왜 이건 조리법이 안 나와 있지? 이거는 조리법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오마치 라면이 블라인드 테스트 1인데, 그렇게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본에서 또 역시 일본에서 나온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죠? 그 영수 중에 몰라 그냥 야끼 맛 그런 라면이라고 하네요. 이건 아 밑에 한글 표지사항이 있구나. 야끼소바 컵라면. 이거 야끼소바 컵라면이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였지? 기억도 안 나. 어쨌든 뭔가 많이 사기는 했어. 뭔가 겁나게 많이 샀어요. 그냥 야끼소바 볶음면이고요. 이거는 역시 우동인데 이건 유부 우동이고요. 이거는 황다랑어 국물 들어가 있는 그런 우동. 이츠키 에비텐 우동. 그리고 이거는 키친의 컵 우동. 그렇고요. 그리고 아 배고파요. 이거 보드카 머드쉐이크 3종이에요. 이건 초콜릿, 캐푸치노, 딸기 이렇게 3종 이렇게 사왔고요. 아 물론 오늘은 술 먹방을 안할 거기 때문에 19금을 안 걸고 있어요. 오늘은 술 먹방 안할 거기 때문에 19금 안걸 거고요. 그리고 이거 몬테 밀크 초콜릿 디저트. 근데 이거 밀크 디저트인데 이건 초콜릿 맛이고 이건 바닐라 맛이에요. 궁금해가지고 원래는 이거를 두 개를 묶어가지고 원 플러스 원으로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하나가 8,800원이에요. 이거 하나가. 근데 지금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해가지고 이거 두 개가 8,800원이에요. 물론 이거 4개 묶음이고요. 그리고 좀 저도 이거 좀 마셔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굿나잇 드링크라고 숙면을 도와주는 음료래요. 굿나잇 드링크하고 수면을 도와주는 음료라길래 한번 사와봤고. 그리고 맛나요 크림빵 제가 방송에서 3개 먹어봤잖아요. 밀키문, 크리미문, 그리고 티라미문 그렇게 3개 먹어봤는데 그때 제가 초코문을 못 먹었잖아요. 코코문인데 그거를 못 먹어봐가지고 그냥 코코문 하나 먹어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크리미문이 하나 더 남았 또 남아있길래 그것도 하나 더 사왔어요.
밀키문은 다 떨어졌더라고요. 아, 페이스북에서 이게 화제가 된 음료라고요? 자, 어쨌든 나는 어쨌든 이렇게 샀어요. 한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신촌 자도랭킹 샵을 좀 털어왔거든요. 아, 물론 이 많은 재료들을 오늘 다 먹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이제 엄빠가 오늘 아침에 이제 휴가 보내려고 해외로 출국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제 며칠 동안 집에서 식량이 좀 필요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집에서 식량을 생각보다 안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사왔어요. 그 이거 카드 영수증 길이만 해도 이만큼이에요. 이거 봉투 포장까지 했는데도 그 47,480원 들었다. 어쨌든 이거 이렇게 하면 다 나오나? 저도 월요일까지 집에 혼자라서 식량이 없어요 하는데 나는요. 물론 나는 집에 혼자는 아니에요. 근데 다음 주 일요일까지 버텨야 돼요. 다음 주 일요일까지 버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량으로 사왔고요. 어쨌든 일단은 이 보드카 머드쉐이크를 지금 안 마실 거기 때문에 일단 냉장고로 갈 거고요. 그래서 그 19금을 안걸 거예요. 오늘은 술 먹방을 안할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많은 것 중에 뭐를 먼저 먹어볼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이런 봉지라면류는 일단은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5만 원 주고 부산 가셨어요. 야, 그래도 디스아프리카님은 뭐냐, 주말 동안 5만 원이면 버티잖아요. 나는 이 5만 원짜리 쇼핑을 한거 갖다가 일주일을 먹어야 돼. 물론, 아, 저녁도 굶어가지고 식욕 자극돼요. 아니, 그래서 나는 물론 이거 말고도 밖에서 뭐 밖에 스케줄 있을 땐또 밖에 걸 먹겠죠. 이것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지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당장 먹을 거는 일단 디저트를 조금 먹을 거고, 일단 이거는 나중에 따로 녹화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거는 먹는 방법이 그세 가지가 있어요. 혼자 있으니까 뭘 먹을지 고민돼서 못 먹었어요. 왜뭐뭘 먹을지 왜 고민이 돼요? 그리고 이거 미고랭 사정도 나중에 쿡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요리로 해야 될것 같고. 근데 이거 이거 그 구분 잘해야 되겠다. 이거 미고랭은 미고랭은 되게 구분 잘해야 될것 같고. 그러면 그 나중에 먹을 거좀 빼자. 컵라면류는 일단 보류. 컵라면류는 좀 가급적 빨리 먹을 거고, 일단 술은 지금 안 먹을 거야. 술은 지금 안 먹을 거고, 이거 굿나잇 드링크는 이따가 한 잔만 마셔볼게요. 한잔 냉장고에 넣을 거고. 어떻게 정리를 하지? 그러면 그래. 일단은 그럼 미고랭 사종은 제가 나중에 요리를 해서 먹을 거기 때문에 여기 랭킹샵 봉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세 가지 요리 방법을 다 먹어봐야 되기 때문에 좀 나중에 먹겠습니다.
이것도 요리해야 되는 거라서 나중에. 오마치 라면도 나중에. 요리 필요한 건다 나중에 먹을 거야.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거 컵라면 지금 먹을 거고, 이거 다 지금 먹을까? 근데 문제는 전투식량을 먹을 거라서. 오늘은 전투식량 먹을게.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먹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녹화는 이렇게 종료하도록 할게요. 제가 신촌 자도 랭킹샵에서 사온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은 제가 찬찬히 뭐 요리를 해서 먹어보는 영상들을 다 이제 생방송 중에 할 수도 있고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니까. 뭐, 한주 동안, 뭐,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지금 쇼핑 리뷰는 여기서 종료를 할게요.